기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20세기 말의 신세대. 이들의 알 수 없는 패션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거요.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요. 한쪽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나는 세상과 반만 소통한다. 뭐 이런 X세대의 반항적인 메시지일까요? 뒤에도 뭔가 달렸는데 새끼 꼬랑일까요? 아, 이거 기자 선생님. 이게 요즘 X세대 사이에서 최신 유행은 까치꽁지 스타일이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윈 절대로 의식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개성이라는 거거든요. 바지는 잘못 받아서 조그맣게 합니다. 아, 진짜 선생님만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주위 동네에서는 이런 꽉끼런 바지 정도는 입어줘야 아가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남사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아니, 너무 가까이서는 안 찍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렇다고 뭐 제가 자신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 아가씨! 아, 내가 하늘의 병원 가서 그러는데 삐삐 머리 좀 알려주면 좋겠구나요. 이처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X세대의 패션, 기성세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패션뿐만 아니라 퇴폐의 향락을 추구한 X세대의 유흥문화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곳은 X세대 중에서도 오렌지족이 판을 친다는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한 다방입니다. 몇 살이야? 뭐야? 75년생 도깨띠. 어머, 웬일이니? 너 완전 연계구나. 나 74년생 호랑이띠야. 너 누나라고 불러. 그럼 누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어머, 느끼해라. 누님 뭐니? 그럼 누님 말고 내님이라고 불러드린 것 같아.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니? 너 진짜 집에 귀엽다. 응? 너 마음에 들었어. 너 오늘 내 노예할래? 어머, 어머, 아우 간지러워.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게 수미한테. 이거 내 삐삐 번호. 삐삐 치면 언제든 달려갈게요, 누님. 너 정말 당돌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들이거든. 나는 너처럼 흘리고 다니는 오렌지족은 별로라고. 아이, 그렇게 돌아주지 말고 누님, 내가 재미있는 조크 하나 해드릴걸? 뭔데?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 그게 뭔데? 예미죠. 웃겨, 정말 어이 출타다 얘. 아니, 이게 안 웃겨요, 누님? 아, 난 너무 웃겨서 배꼽이 달아날 지경인데. 배꼽아! 배꼽아! 아이, 누님은 최불암 시리즈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신 것 같걸랑요? 난 신여성이라 그런 재미없는 거는 딱 7세기야. 아이, 누님 같은 여자를 보고 서울 깍쟁이라고 보라는 거거든요? 혹시 인터뷰 잠깐 괜찮겠습니까? 뭐예요, 이거? 이거 증파 타는 거예요? 어찌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오렌지족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퍽 가수는 누군가요? 글쎄요, 기자님. 저는 우리 소방차 오빠들밖에 모르는데요. 미래의 남성 사중창 그룹으로서 남자가 여자 소프라노 소리로 노래를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나 마상에나 기자님,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세요. 아, 그래요, 기자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 소프라노 소리로 노래를 한다니, 어머, 흉측해라. 어머, 너무 흉측해라. 그런 일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노래를 한다면 만약에 덤바리 덤바리 덤바리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 누님, 그거 너무 흉측했어요. 어머, 예. 아, 그러게 따지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난 알아요. 이 방이 흐르고 흐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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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면
노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같이 노래방 갈래요? 나 차 있걸랑요? 그래봤자 보통 푸내기들 이모는 일반 그랜저겠지 뭐. 누님 그럼 무슨 서운한 말씀을. 제 차 뚜껑 열려요 누님. 그러시죠? 이놈아! 이놈아! 아이 누님 이놈아! 또 보낸 인터뷰가 2024년에 자료화면으로 방송될 수 있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 2024년이요? 아니요, 난 신림동 학동 배두훈이라고 해. 나 미래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될 거거든. 내 미래 팬들에게 0124라고 빛비치고 싶어. 0, 1, 2, 사랑한다고. 기장님, 저도 한마디만 해줄까요? 미래의 민자,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난 과거의 민자 너야. 민자야, 너는 아직도 예쁘고 당돌하니? 그리고 아이는 며칠 낳았니? 정말 너무 궁금하다. 민자야,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만 할게. 미래에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꼭 이 파트는 네가 가져가도록 해. 마마쉽다. 지금 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기자 선생님 진짜 너무 재미없으시다. 네. 아, 누님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노래방으로 가요. 너 진짜 웃기는 짬뽕이다. 너 누구 맘대로 오라 그러니? 나 안 가. 아, 누님 진짜로 안 갈 거예요? 그게 뻥이라. 나도 놀아. 누님 정말 지금 죽을 줄 알아요. 이처럼 X세대의 수수로 기성세대에게 씁쓸함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제이지 독특자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도중에 맨 낯선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강석희였습니다.